3D 프린팅을 위한 팅커캐드, 이번에는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이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팔찌의 몸통은 이 구 도형을 사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측면을 높여서 사용하는 거 이제는 익숙하죠? 위아래를 똑같이 잘라줄 건데요. 구멍 도형을 가져와서 높이는 5, 얘를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요 하나의 상자 도형과 그리고 요 구를요, 정렬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렬, 단축키 L이죠. 네, 여기 위쪽으로 정렬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도형을 전체 선택을 해서 다시 정렬, 가운데,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보이죠? 그러면 그룹을 만들면 구의 위쪽과 아래쪽이 잘리게 됩니다. 얘는 D 눌러서 바닥으로 내려주고요. 크기는 이게 팔찌의 몸통이 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도 팔찌를 두껍게 하고 싶으면 두껍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팔찌를 얇게 만들고 싶으면 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요 팔찌 몸통은 옆에 잠깐 두고요. 팔찌 외곽에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통 기둥을 가지고 와서 네, 측면을 높여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 도형. 이 두 도형을 딱 선택했을 때 지금 크기가 29거든요. 이러면 이제 원의 가운데에 맞춰진 게 아닙니다. 이게 딱 30이 됐을 때, 딱 30이 됐을 때가 네, 원의 딱 가운데에 요 상자 도형이 위치하게 된 겁니다. 요 상태로 먼저 그룹 할게요. 그리고 밑에 또 상자 도형을 가져와서 얘를 한쪽 면을 60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를 사용할 건데요. 자, 눌러죠. R을 눌러서 여기 보이는 빨간색 도형에 여기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는데 빨간색 도형을 클릭했을 때 여기가 0,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이쪽 점이 원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 도형의 위치를 이제 치수로 딱 맞춰서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8 그리고 20, 딱 가운데 정렬이죠. 동그랗게 파기 위해서 여기 역시도 옆에를 측면을 올려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얘도 이쪽에 둘 건데요. 위치를 이제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둘 겁니다. X축 방향 40, 그리고 여기는 10, 얘는 0, 그리고 10. 네, 이렇게 자를 사용하면 정확한 크기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전체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룹. 자는 다 사용했으니까 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도형을 패턴화 할 건데 지금 크게 만들었거든요. 크기를 Shift 키를 누르고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얘를 Ctrl-C, Ctrl-V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밀어, 뒤집어 줍니다. 반대쪽 방향으로 뒤집어주고 이 도형을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놓을 건데 한번 정렬할게요. 가운데 정렬. 네, 이미 됐네요. 이렇게 두 도형의 사이의 간격은 한 80 정도? 그러니까 이게 팔찌를 만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양의 크기나 아니면 이제서부터의 패턴의 반복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팔찌의 모양이 달라질 뿐입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서요. 이제 복제를 회전으로 할 건데요. 360도를 돌릴 거기 때문에 이제 360도의 배수가 되게 회전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18도로 복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해서 해줍니다.
이렇게 팔찌의 패턴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얘를 바깥쪽에 이제 얘를 뺄 거기 때문에요. 이제 얘를 이용해서 구멍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도형. 그래서 일단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게 얘는 그냥 가운데만 채워놓는 거예요.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룹. 그러면 이게 다시 구멍 도형이 됩니다. 홀 도형이 되는 거고요. 이 도형을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깎아줄 건데요. 높이는 낮게 해서 정렬 한번 할게요.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그룹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패턴의 모양대로 바뀐 빨간색 도형이 생겼죠? 이 도형이 다시 구멍 도형이 되는 겁니다. 이 도형이 다시 구멍 도형이 돼서 여기 보이는 우리 팔찌를 패턴을 잘라줄 건데요. 크기는 여러분이 만들 팔찌의 사이즈에 따라서 서로 이제 조금씩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크기를 바꿀 때 Shift키 눌러서 비율을 유지한 채로 만드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팔찌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여기를 꼭 동그랗게 다 팔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맞춰서 크기를 해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상태로 역시나 정렬 한번 하고 가운데 정렬하고요.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좀 희한하죠? 톱니바퀴 모양 같기도 하죠. 네, 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든 모델링을 슬라이서 프로그램 큐라에 불러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로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팔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편에서 소개했던 이 특수 모드에서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을 만듦, 그러니까 외벽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벽만 출력하게 되면 여기 바깥쪽 모양만 출력하는데 팔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닥면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단 레이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0으로 지정을 하고요. 정말 딱 외벽만 뽑는 겁니다. 밖에 있는 외벽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 패턴의 모양 때문에요, 딱딱한 플라스틱이지만 마치 용수철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패턴을 가진 팔찌를 만들었나요?